안 올려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저 왔습니다. 네. 확실히 여름 사람인 것 같아요. 저요? 네, 네 맞아요. 네, 점점 시름시름 한 주 한 주가 갈수록 제가 그러니까 좀 뱀 같은 피가 차가운 동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동물. 들어요. 예, 이게 땅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흙을 좀 어떻게 구해드릴까요? 저를 묻으시려면 상당량이 필요할 텐데. 본인이 묻어요. 그걸 밤마다 가서 묻어줄 순 없죠. 그러니까 양이 흙, 많이 필요하다고요. 흙을 덮고 이렇게 잔 다음에 네. 아침에 일어나서 흙에서 나와서 씻고 또 다시 밤까지 흙이 말릴 거 아니에요. 밤마다 머드팩? 예. 근데 정말 농담 아니고요. 많이 힘들어 보여요. 약간 머릿결도 생기를 잃어가고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죠? 어떻게 알았죠? 저는 어제 이렇게, 알았는데. 여름에 이렇게 막 활기 넘치고 좀 뭔가, 네. 이렇게, 걸을 때도 이렇게 씩씩하게 들어오시고 그랬는데 요즘엔. 네. 거의 이렇게, 예. 굶 떠요. 제 뒤에 플라즈마가 안 보이세요? 네. 영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게 어떻게 하지? 그러다 그 봄엔 그 영이 다시 들어오나요? 한 5월이나 돼야지, 요즘에는. 네. 아니면 우리가 알라딘을 갖고 네. 기자님 집 앞으로 갈까요? 알라딘이요? 제 MBC 라디오 중계차가 있어요. 그럼 진짜 좋겠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아심차게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 라디오 붐을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한번 해봐요. 뭐든 재밌을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한 우리 스태프들이 네. 피곤하겠지만 네. 아니 저도 한번 스튜디오 말고 딴 데서 해보고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가서 그 뭐 근데 그게 알라딘 지원하는 것만도 또 엄청나지 않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가서 뭐 술값이랑 방값은 제가 내면 되니까 매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막 겨울 밤바다를 보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아니면 소곱창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야, 곱이 꽉 찼는데요? 노래 들을까요? 아니, 근데 괜찮은 게, 한창 추울 때 남쪽 지방으로 한번 가죠. 아니면 우린 또 이런 게 있어요. 뭐. 저희는 전국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정호의 만곡,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 지방 방송에선 지방 DJ가 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렇구나. 뭐, 라디오 천국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간에는 어차피 그 MBC 스튜디오가 비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광주 MBC로 가면 네. 광주 MBC 라디오국으로 가면 그냥 시그널 걸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료도 공유되죠. 자료도 공유되지 않나요? 그냥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혹시 요즘 떡갈비 먹고 어딘가 1박 2일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어딘가 정글의 밥식 답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 나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방 팬분들도 그렇게 만나고. 생각하면 음악도시에는 별장이 정말 여러 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텅 비어있는. 그렇죠. 이 시간에 아무도 안 쓰고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우린 금요일이니까 금요일날 가서 방송하고 네,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오면 되겠네. MT를 하고 오면 좋으네요. 괜찮다. 근데 PD가 정말 1박 2일 같은 마인드를 하려면 네. 주말을 녹음을 안 하겠죠. 금요일 광주, 토요일 부산, 일요일은 강원도 쪽에, 춘천 MBC라든가. 그래서 삼각형으로 네. 돌면서 작가들 한 3kg 빠지고. 근데 어떤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가라앉았던 제 피가. 어떡해요. 피가 다시 도는 것 같아요. 운동을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운동하세요, 집에서 혼자? 할게요. 운동은 필수입니다. 네. 이게 20대 때는 안 해도 돼요. 그렇죠, 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뭐 대단히 몸짱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노동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일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네, 30, 40대부터는 네. 그냥 해야 되는 거인 것 같아요. 모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체, 허리. 네. 안쪽 근육은 안 해도 됩니다. 막 가슴. 이두 이런 거는 이렇게 약간 미용을 위한 거고 등, 엉덩이, 하체 이런 데는 무조건 해줘야 돼요. 네. 여기 뭐 하죠 우리 박 작가는 운동? 끝났죠. 안 한 지 4개월 됐어요. 아직 뭐 30대 32.
육 작가는 아직 괜찮고요. 장 작가는 포기했습니다. 술을 너무 먹어요. 아, 예. 남태정 PD 운동 뭐 하나요? 등산. 등산. 오, 참. 본인과 어울리는. 어쩜 그렇게 안에는 꼭 난방을 입고 위에는 저걸 입는지 모르겠어요. 셔츠가 몇 개예요 도대체. 자, 서로 패션 갖고 그러지 말기. 사실 저는 누구에게 패션으로 뭐라 그럴 사람은 아니죠. 자, 할까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노래 듣고 와서 줄거리 할까요? 네, 그렇죠. 이 영화에 들어있는 음악 그 쿠룰이라는 밴드가 맡았는데요. 그중에 엔딩 크레딧 흐를 때 나오던 곡을 갖고 왔습니다. 네, 하이웨이. 네, 듣겠습니다. 이노도 이신 감독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함께 할 겁니다. 잠시만요. 자, 영화 줄거리를 함께 듣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 네. 일단,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이라는 단편소설에서 출발을 한 영화예요. 네. 네. 이게 좀, 원작과 각색물의, 우리 얼마나 밀접하느냐가 작품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같은 각색이더라도. 이제 이 경우는 와타나베 아야라는 시나리오 작가가 그 다나베 세이코의 단편에서 영감만 받은 정도예요. 거의 개작에 가까운 각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나베 세이코의 이 동명소설에다가 이 극중에 조제가 자기 이름을 따온 프랑스와즈 사강의 소설이 있거든요. 1년 후라는. 네네. 그 소설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두 소설이 약간 이제 예, 융합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감독님은 이누도 이신 감독님은 조제가 한국에서 특히 많이 사랑을 받은 이후로 자주 한국을 찾으셔서 영화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 감독님이라고 통하고 있어요. 이누도 이신 감독님. 한국 감독님처럼. 네네. 그리고 이제 주인공은 잘 아시는 쯔마부키 사토시와 이케와키 치즈루라는 여배우가 이제 조제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이케와키 치즈루는 일본 드라마 중에서 시효경찰이라는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네. 오다기리조가 여기 또 얼굴을 보였었고 20세기 소년 같은 영화에서도 볼 수 있었던 여배우예요. 치마부키 사토시는 따로 소개해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워터보이즈라는 영화에서 우리한테 얼굴을 알렸었고 네. 보트라는 영화에서는 하정우 씨랑 공연도 했었고 한국계 감독이 만든 악인이라는 일본 영화에도 출연을 해서 이제 한국 영화계하고도 인연이 깊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사적으로 여행도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 그냥 일 때문에만 오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들었어요. 사적으로? 예, 그냥 서울에 놀러 예, 그런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잘 몰라보겠다. 근데 몰라보기에는 너무 잘생긴 얼굴 아닌가요? 아니 그래도 그냥 관심 있게 뭐 일본 영화나 그렇죠. 일본 영화는 아무래도 마이너니까. 네네. 예. 최고는 에릭 클랩튼 왔을 때였대잖아요. 아무도 못 알아봤대요. 로데오 거리 안에 지금 네. 없어진 뮤직 라이브러리라는 되게 큰 CD 스토어가 있었는데. 아, 있었어요. 거기 있었어요. 앞에 가이드가 안 와서 한 시간 동안 쭈그리고 앉아 있었대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봤대요. 에릭 클랩튼이 CD 가게 앞에 앉아 있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대요. 멋진데요, 어딘가? 네. 뭐 그렇답니다. 네네.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이 쯔마부키 사토시의 극중 이름은 쯔네오예요. 평범한 쯔네오. 대학생. 근데 마작장에서 그거 모르겠어요. 일본 영화 보면 항상 이렇게 모여서 마작하는 데 업소가 나오는데 그걸 뭐 게임방이라고 불러야 될지 보드 게임방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네요. 예,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러다가 거기 손님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죠. 이 손님들이 늘 새벽마다 수상한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노파 보지 않았냐고 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봤어. 막 그러니까 네. 거기서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왜 새벽에 그 유모차를 끌고 나올까? 혹시 마약이 들은 게 아닐까? 뭐 조폭 두목에 심부름하는 할머니는 아닐까?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마침 들었는데
밤새 일을 하고 새벽에 퇴근하다가 갑자기 비탈길에서 굴러내려오는 유모차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허겁지겁 쫓아오는 거린 행색의 노파도 보게 된 거죠. 네. 그 바로 이야기 속의 인물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놓쳤으니까 유모차를 잡으러. 그래서 하면서 유모차 안에 누가 타서 다칠지 모르니까 잡아서 쫓아가서 열어보는 순간 그 안에는 꽤 큰 여자아이가 이제 자기를 올려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연이 뭐냐면 이제 그녀는 하반신을 못 움직여요. 장애가 있어서. 근데 이 할머니는 그 몸이 불편한 뭐 손녀일지 뭐 혈연 관계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 아이가 남의 눈에 띄는 게 싫어서 다들 잠든 이런 새벽에만 산책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그 소녀하고 할머니를 처음 만난 날 할머니는 이 아이를 여자아이 이름을 구미코라고 불러요. 근데 그날 얼떨결에 그 구해주고서 이 할머니하고 손녀의 집까지 따라와서 아침을 얻어먹고 가게 돼요. 뭐 안 그래도 자취생이기 때문에 자취하는 대학생이라 집에 가도 별로 먹을 것도 없고. 근데 와보니까 우리가 스네오랑 같이 이 두 여자가 사는 집에 와보면 그냥 집안의 꾸밈새라든가 두 사람의 옷차림이라든가 그냥 빈티지의 향연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이 버린 물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남들이 버린 옷, 뭐 성별도 중요하지 남자 옷을 걸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집안 세간사리들도 다 뭐 인형들, 쿠션들 그런 거 하나씩 다 책도 다 남들이 내다버린 책 그리고 그걸 오려서 벽을 장식해놨고 근데 이 할머니는 아까 그 손녀를 남한테 보이기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웃 사람들은 이미 거기 두 사람 사는 거 다 아는데도 자기만 다 속인다고 믿고 자기 혼자 산다고 이웃 사람들한테도 거짓말을 하나 봐요. 그래서 보면은 이 구미코의 잠자리는 벽장을 이렇게 열면 그 안이 다락방 그러니까 분리된 방처럼 해서 그 안에서 침실로 쓰고 있어요. 네. 그 거기 온 김에 아까 밥을 얻어 먹었다고 했죠. 네, 그거를 구미코가 만들어 주는데 구미코가 높은 의자에 올라 가서 싱크대 앞에 스툴이라고 하죠. 그런 의자가 거기에 깡총 올라가서 아주 심플한 계란말이랑 밑반찬 같은 걸 해서 딱 차려줘요. 처음에는 밥까지 먹어도 되나라고 있다가 이제 그 스네오가 한입 떠서 그 계란말이를 한입 먹는 순간 얼굴이 맛있어. 환해지거든요. 정말 속에 뭐 딴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간 계란말인데 근데 원래 보면 우리가 일식집의 실력을 알려면 아니야 약간 다시국물이 아 그러니까 계란말이를 푼 그쵸 이제 좀 정성껏 하려면 다시를 내서 거기다 계란말이를 하죠. 근데 보통 그 초밥집 실력은 다마고 초밥, 계란 초밥으로 안다고 하는데 그 일본식 계란말이 굉장히 탄탄하게 많은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요리를 잘하는 거예요. 구미코라는 아가씨가. 그리고 또 이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는 건 한 입 먹는 순간 그 단순하게 밝아지는 이 총각의 얼굴을 보면 이 남자는 정말 느낌이나 생각을 전혀 숨기지 못하는 애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추네오 성격도 보이고 그리고 요리를 다 하고 나서 그 여자아이가 싱크대를 떠나는 방식이 전혀 조심스럽게 내려오거나 부축해줘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수틀에서 쿵 하고 떨어져요. 몸을 던져서 바닥으로. 그걸 보고 추네오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고 그걸 다이빙이라고 이제 자기 혼자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이 구미코는 자기를 조제라고 불러달라고 해요. 자꾸 친애호 얘기하시면서 침을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서. 계란말이. 계란말이. 식사 못 하셨어요? 잠깐 물 좀. 네. 그 이유는, 구미코란 이름보다 자기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그것도 프랑스와즈. 누군가가 내다버린 책이었죠. 프랑스와즈 4강의 소설에 나온 여주인공 이름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통 이렇게 장애를 가진 이 사랑 영화의 여주인공이라 그러면 굉장히 연약하고 창백하고 들꽃 같고 막 이럴 것 같지만 아까 그 의자에서 떨어지는 동작으로도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조제는 되게 퉁명스럽고 보면 얼굴은 자기 나이보다 어려서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아이처럼 보이는 거죠. 아가씨처럼 안 보이고. 근데 이 말투는 할머니랑 둘이 살아서 그런지 노파처럼. 일본 노파처럼 노파의 특유의 말투 있죠. 그게 정확히 말하자면 그 지브리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맞아. 마녀 할머니들처럼. 코 큰 할머니들. 말투가 그래요. 이케아키 치즈루가 오사카 출신인데요. 저는 사실 일본어를 몰라서
잘 억양 구분은 못하는데 좀 달라요. 확실히 약간 뭔가 다른 우스갑 배경은 완전 다르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또 심하게 하면. 네. 그래서 그런 좀 특이한 음색과 말투를 갖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반면에 우리 치네오를 보면은 치네오는 정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평범한 남자예요. 또래보다 뭐 특히 교숙하다거나 사려 깊다거나 로맨틱하다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또래 남자애들처럼 경박하고 가벼운 애예요. 물론 얘도 약간의 사연은 있어서 원래 체육을 하던 애인데 네. 운동선수였는데 부상으로 럭비를 포기한 적이 있었대요. 네. 근데 그 얘기가 깊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대사만 나와요. 생각해봐도 소용없는 일은 그냥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라고 친구한테 슬쩍 얘기하고 지나가는 것만으로 눈물을 표현했군요. 쿨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연애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특별한 생각 없이 이 조제랑 할머니네 집에 출입하면서 도움도 주고 밥도 얻어먹고 고향에서 엄마가 올려주시는 야채나 뭐 장 젓갈 같은 거 자기 어차피 요리 안 하니까 와서 맛있는 거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조제한테는 이제 도움을 주는데 그게 어떤 도움이냐면 아 이런 게 참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거예요. 버린 책을 읽는다고 했잖아요. 버려진 책을 읽는 건 우연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한 권을 읽었는데 재밌어요. 그럼 속편이 읽고 싶잖아요. 예.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버려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책을 버린 사람이. 그랬을 때 이제 치네오 같은 친구가 있으면 도서관에 가서 찾아줄 수가 있는 거죠. 읽고 싶어하는 책의 속편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또 이제 늘 같은 집에서 주소 오다 보니까 어떤 남자 고등학생이 읽고 있는 포르노 잡지라든가 얘는 진짜 공부를 못하고 글씨도 못 쓴다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이름이 또 책에 써 있으니까 네. 이 녀석 누구야? 정말 심하다 막 이러면서 둘이 웃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2부 넘어가서 네. 좀 더 줄거리를 듣죠. 네. 네, 이 영화 같은 마음이 먹먹한 것 같아요. 이런 일본 영화는 항상 재밌게 진행이 돼도 뭔가 네. 좀 억누르고 있는 예, 기분이랄까요? 예. 좀 이상해요. 자, 잠시만요. 2부에 다시 돌아옵니다. MBC FM for you. 자, 그럼 이제 뭐 슬슬 호랑이와 물고기가 나오겠죠? 네, 호랑이랑 물고기가 나오려면 둘이 사귀어야 돼요. 네. 그래서 아까 이 친구가 그냥 보통의 경박한 20대 남자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점은 연애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츠네오에게는 몇몇 주변의 여자아이들이 있는데 가령 같이 성욕은 해소하지만 사귀지는 않는 그런 여자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친구인 여자인 거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잠자리는 같이 하는데 애인은 아니고 친구인 거예요. 그런 여자애도 네.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여자애하고 침대에서 이제 다른 여자애에 관해서 수다도 떨어요. 걔 어떠니, 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그 여자애는 되게 편한 복장으로 앉아서, 걔는 좀 그런 것 같아.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보면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참 신기하구나. 저런 사이가 있는 게 그런 사이. 그러니까요. 평범하다 그랬잖아요.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냥, 이렇게 한 관계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가볍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여자친구들은 오는 거 막지 않고 잘생겼으니까 또 주마부키사 또시 네, 알겠습니다. 사진도 잠깐 보면 금방 이해되시 그런가 하면 또 그한테 관심을 진지한 관심 이건 이제 네. 연애를 하고 싶다는 네, 거죠. 네. 그냥 놀자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남자친구로서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굉장히 참하고 예쁜 여학생도 있어요. 카나에라고. 아 이름도 좋다. 예, 카나에. 근데 그 여학생을 우에노 주리가 연기를 했죠. 그래서 노담의 칸타빌레로 네, 네, 네. 근데 그 당시는 노담의 전이거든요. 이 영화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에노 주리 하면 되게 덜렁거리는 노담회를 지금 생각하는데 그 네. 당시에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신세경 씨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강해요. 이 영화에서 우에노 주리는. 네. 그래서 그 카나에라는 여자애가 나오고 그 여자애가 추네온 막 사랑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인기 있고 예쁜 여자애가 자기한테 호감을 보인다는 게 기분이 좋고 그리고 카나에하고는 자기 자취방에서 지금까지 스킨십은 뭐 키스만 하는 정도 그리고 손잡고 데려다주고 뭐 그런 애매한 정도예요. 근데 이 카나에한테는 또 이 츠네오가 조제 얘기를 하는 거죠. 카나에랑 이제 있는 시간에 네. 아, 이런 여자애가 있어. 근데 그 뭐 싱크대 앞에서 그렇게 다이빙을 해. 그리고 하하하 막 웃으면서 그거 볼 때마다 목 부러질까 봐 걱정돼. 뭐 이런 얘기를 또 딴 여자애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이 츠네오라는 청년의 분위기를 좀 짐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아, 잘생겼네요. 오랜만에 보니까. 근데
그 둘이 관계가 이제 전개가 돼야겠죠. 조제하고 추내용하고. 근데 보면은 이 조제는 보통 여자애가 연애를 시작할 때처럼 상냥하거나 귀여워 보이려고 애쓰거나 그런 면은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화를 천천히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조제의 산발머리가 약간 손질이 돼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진해모가 오는 날. 예. 그거는 이제 대사도 신경을 없고.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예, 거죠. 그, 여러분이 신경 써서 보시면 보이고 신경 안 쓰시면 안 보일 정도예요.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 연근을 조려주는 장면이 있어요. 조제가 친애호한테 친애호가 또 와서 막 해달라 그랬겠죠. 네, 밥 해달라고. 연근을 조린 다음에 카메라는 뒤에 있어요. 두 사람 뒤에서 찍고 있고 조제가 연근을 집어서 저 긴 젓가락 요리용 젓가락으로 집어서 친애호 입에 갖다 대주는데 친애호가 그걸 뭐 간보라고 그러고서 딱 먹어요. 그래서 친애호는 먹고 응 맛있어 그러고 딴 데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조제가 그 젓가락을 든 채로 그 젓가락 안 치우고 한참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남자아이가 간을 봐주었을 때 그 연근을 먹었을 때 자기가 만든 연근을 먹었을 때 조제한테 어떤 특별한 느낌이 있어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중일 수도 있고 그게 기분이 좋아서 의미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구나. 아니면 순간이 갑자기 팔이 저려서 쥐가 나서 네, 갑자기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네, 결릴 때 왜 이러지? 아 그렇죠. 팔꿈치 어디 부딪히면 찡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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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송합니다. 한번 이렇게 풀어줘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았어요. 예, 너무 진지하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조금씩 가고 있구나 그런 게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까 말씀드린 요에노 줄이 카나에가 사회복지 쪽에 장래 희망이 있어요. 그쪽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카나에가 그런 친구가 있다니까 신혜호한테 시에서 보조금으로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집은 거동이 편리하도록 개조해주는 기금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애호가 그래? 그러면서 소개를 해서 그 동사무소나 뭐 이런 데 네. 시청에다 신청을 해서 공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조제랑 친애호가 약간 로맨틱한 느낌의 스킨십 손가락을 잡아보는 거예요. 네. 친애호가 조제 그런 걸 하는 날 하필이면 이제 공사를 하는데 그 카나에가 견학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찾아온 거예요. 조제네 집에. 그리고 찾아오니까 거기서 공사하고 있던 공무원 어르신들은 여자친구야? 여자친구 이쁜데?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조제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거죠. 네. 그 건강하고 예쁜 아가씨가 와서 친애호의 여자친구 반. 그래서 그 연근을 던져버려줘. 그 순간에 이제 카나에는 조제한테 안녕하세요 하는데 벽장문을 확 닫아버리죠. 네, 조제가. 되게 무섭게. 근데 친애호는 사실 조제랑 지금 아무 사이도 아닌데도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조제가 그랬던 게 왠지 미안하고. 그래서 그날 밤에 다코야끼를 사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와서 창문을 두들기는데 열어주지 않아요. 네. 열어주지 않고 막 뭘 던져요. 창에다 가버리라고. 그리고 할머니도 쟤는 몸이 불편해서 자네 같은 친구가 감당할 수 없다고 가라 그래요. 근데 거기서 내가 뭐 잘못했어 왜 그래라고 이렇게 풀려고 하지도 않고 친애호가 굳이 화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접촉이 끊어져 버려요. 그 상태에서. 그걸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구체적으로 영화에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히 고민을 한 거예요. 친애호는. 이대로 놔두면 내가 얘에 대해서 뭘 더 할 수 있지? 과연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럼 여기서 차라리 자신이 없으면 멈추자, 잊자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런 거는 대사도 없고 뭐 나레이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둘이 연락이 끊어지고 카나야하고 데이트도 하고 그러는 시간이 얼마간 흘렀는데 어느 날인가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데 유난히 명랑하고 수선스럽게 취해 있는 친애호가 보여요. 막 떠들고 막 술 마시고 만취해서 더 난리를 치고 있는데 가지가지하네요 학생이. 근데 그 앞에서 장기자랑하고 있는 새로 들어온 신입생의 이름이 바로 그 조제랑 비웃었던 공부 못하고 포르노 잡지 보는 동네 고등학생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순간 걔한테 달려가서 막 패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날벼락이에요 신입생은. 선배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고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친애호의 말은 겨우 잊었는데 왜 생각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취해가지고 정말 그 후배를 패는 거예요. 잘생겼다고 너무 봐주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너무 많은 비행을 저지르고 있는데요. 근데 그만 그 순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동안 괴로운 것이 있었던 거죠. 근데 자기도 아마 괴로운지 모른 채 괴로웠을 것 같아요. 생각 안 한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남학생을 보는 순간 한 번에 무너졌구나. 예, 모든 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당장 이렇게 조제한테 달려가지는 않고 4학년이었기 때문에 친애호가 졸업을 해서 이제 영업직 사원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우연히 조제의 집을 개조해줬던 공무원 아저씨를 만났다가 그 사이에 조제랑 살던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녀는 이제 혼자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혼자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던 얘기를 끊고 얘는 조제네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 혼자다. 시장은 누가 봐주지? 뭔 어떡하지? 어떻게 혼자 지내고 있을까? 앞뒤 안 가리고 이제 우리 관계 어쩌고 이런 생각을 할 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달려가서 조제하고 다시 재회를 하게 됩니다. 노래 듣고 오죠. 네. 참 설명 재밌게 잘해요, 그죠, 기자님. 이번에 고른 곡은 피아노 연주곡이고요. 네. 이제 조금 있으면 둘이서 바다로 여행 갈 거거든요. 이상한 나 그런 거 너무 싫어. 러브호텔. 그런 이상한 컨셉 있죠. 예. 재밌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지? 예전에 그런 유의 아이스크림 많았는데, 형광빛 나는. 네. 있었죠. 파란, 사람이 먹을 수 없을 것처럼. 예. 그런 색. 색소가 들어가. 예. 예. 바다 모양 모텔로 가게 되죠. 네. 그래서. 최윤정의 오션 브리즈 듣겠습니다. 자, 연주곡 듣고 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해서 달려와서 둘이 재회를 하는데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쓰레기는 어떻게 버려? 그러니까 이웃에 사는 아저씨가 가슴을 만지게 해주니까 버려주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제가. 근데 그때 만약에 네. 이제 치네오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떤 녀석이야, 그러고 화를 내야 되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친구가 그냥 막 웃으면서 아, 그게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복지과 사람들한테 버려달라고 부탁해, 그러는 거예요. 전 이 반응 때문에 조제가 폭발했다고 생각해요. 네. 짜증나네요, 진짜. 그러면서 가버리라고 소리를 지르죠. 내가 쓰레기 어떻게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면서 가버려, 가버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할 수 없이 친애호가 알았어, 갈게, 그러고 가요. 이제 가는데 가버려, 가버려 소리 지르다가 어느 순간 조제가 등에 매달리면서 가지마, 여기 있어. 그래서 울어요. 언제까지나, 그러면서 짓도 이러면서. 네. 울면서 그러면서 이제 둘이 드디어 연애가 시작이 됩니다. 호랑이는 언제 나오냐면요, 조제는 항상 호랑이를 보고 싶었는데 너무 무서우면 매달릴 사람이 없을까 봐 남자친구, 믿을 수 있는 남자가 생기면 그때 꼭 손을 잡고 호랑이를 보러 가겠다고 결심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호랑이가 나오고요. 둘이 사귀기 시작하면서 이제 친애호는 짐을 들고 조제네 집으로 들어와서 동거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 명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조제의 산책길에 카나이가 찾아온 거예요. 사귀다가 갑자기 버림을 받았겠죠. 근데 와서 카나이가 하는 말이 이래요. 조제를 내려다보면서, 유모차에 탄 조제를 내려다보면서, 걔가 널 혼자 둘 수 없다는데 웃기더라. 걔 그렇게 착한 남자야 아니거든. 난 네 무기가 부러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제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럼 너도 다리를 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카나이가 조제를 따귀를 딱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조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손을 딱 들어요. 근데 손이 안 닿잖아요. 조제는 유모차를 타고 있으니까. 그때 너무 재밌는 게 우에노주리가 허리를 숙여서 뺨을 갖다 대죠. 나를 때리라고. 그리고 자기도 한 대 더 때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맞는 게 공정한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더 속상하고 분하니까 한 대는 더 때려야겠다랄까. 그런 나름의 논리가 보이는, 그러네요, 장면이고요. 약간은 이제 드라마에서 본 장면을 두 여자아이가 흉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재밌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이 나네요. 무척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약간 이런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얼굴이 되게 큰 친구가 있는데 전화기가 되게 조그만 건 거예요. 네. 통화 지하철에서 하다가 재밌는 이렇게 귀에다 대고 얘기하다가 대답할 때는 그래서 네. 어떻게 됐는데 다시 입에 댔다가 하다가 네. 이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했나 봐요. 네. 선생님. 이렇게 웃다가 웃음소리를 입에 대고 들려주더라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죠? 그런 느낌 아닌 것 같지만 재미는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둘이 사귀고 나서 1년 후란 자막이 나와요. 아까 사강의 소설하고 제목이 같죠? 네. 그래서 1년 후에 친애호가 자기 집안에 제사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 조제를 데리고 가겠다고 여행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건 이제 정식으로 집안에 소개를 한다는 얘기고 어떤 뭐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여행을 떠나기 전에 길에서는 헤어졌던 카나이를 마주치는 약간의 일화가 영화 속에 보이고요. 이제 둘이서 여행을 떠나는데
이 여행을 가는 도중에, 그리고 그건 조지한테는 난생 처음 가는 여행이랑 비슷한 거였는데, 네. 은연 중에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둘이 깨닫게 돼요. 결혼 같은 건 하게 되지 않을 거다. 자신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둘이 그런 대화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가다 말고 그 길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혜온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수족관 구경을 하자고 조제가 졸라서 수족관을 가는데 문이 닫혀 있으니까 조제가 불같이 화를 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아마 이게 마지막 여행일 것 같으니까 자기의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서 그렇게 화를 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둘이 말은 안 했지만 이게 제사에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지면서 그냥 둘만의 여행이 되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족관 모양으로 생긴 모텔에 둘이서 투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조제는 이제 친혜원한테 눈 감아봐, 뭐가 보여? 그러니까 그냥 깜깜해. 그러니까 거기가 옛날에 내가 살던 곳이야. 그런 깊고 깊은 바닷속에 빛도 소리도 없고 바람도 안 불고 그런 데 있었는데, 거기서 나는 너를 만나려고 헤엄쳐 나왔어. 그리고 이제는 네가 사라지고 나면 나는 길 잃은 조개 껍질처럼 바다 밑바닥에 굴러다니겠지. 하지만 그것도 나쁘진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그 안에 많은 게 들어있는 거죠. 둘의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 영화는 보여주는 것보다 두 젊은 남자랑 여자의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유추하게 하는 부분이 많은 영화였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은 이제 이별인데요. 이제 이별하고 나서 카나에랑 만나서 길을 걷다가 친혜오가 문득 주저앉아서 오열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감독은 이 장면을 굉장히 길 건너편에서 지나가는 차들의 소음 속에서 잘 들리지도 않게 찍었어요. 그 우는 이유를 보면 그런 생각을 왜 울까 생각을 해보면, 친혜오는 그 조제를 끝까지 곁에 있을 자신이 없어서 어느 순간 물러선 건데, 그때 얘를 너무 진짜로 사랑했다는 걸 일단 깨달은 거고, 그다음에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를 이제 깨달은 거고, 그리고 나는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능력이라는 건 이게 전부일 수도 있다. 좌절. 이렇게 살다가 나는 죽을 수도 있겠지라는 걸 20대 어느 날 깨닫게 돼서, 그래서 복합적으로 눈물이 터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조제의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중요한 점이 인생을 자기 인생 자기가 통제하려는 의지가 되게 견고한 여자예요. 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주어진 이름 말고 조제라고 스스로 자기가 진짜 지었다는 것부터 알 수 있고, 과거 일화가 좀 나오는데 고아원 시절부터 고아원 아이들한테는 엄마라는 말 자체가 되게 주문 같아서 한 아이가 엄마 부르고 울기 시작하면 다 따라 엄마라고 부르면서 우는데, 네. 이제 다른 남자의 하나랑 조제만큼은 엄마를 찾으면서 울지 않았다는 회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그런 애였고, 오히려 같이 고아원을 탈출해서 나온 남자애한테 내가 네 엄마가 돼줄게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계속 엄마 행세를 하려 드는 그런 그런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로서는 드물게 뭐 연약하게 보여서 필요한 걸 얻으려고 하는 게 전혀 없는 주인공이고요. 네. 그리고 그 쿵하고 의자에서 터프하게 떨어지는 동작이 대변하듯이 뭔가 공격적이죠. 약간 내가 가진 핸디캡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식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네. 그리고 그녀는 또 반대로 그렇게 되는 이면에는 자기의 처지나 조건이 세상으로부터 아주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새벽에 몰래 산책을 나갔다고 해도 가령 취객이라도 만나고 그 사람이 잠깐 생각을 잘못하면 꼼짝없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몸이 그녀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호신용으로 그녀가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요리용 식도, 이제 그런 걸 들고 다니는 거죠. 그만큼 세상이 나를 해칠 수 있다는 거에서 민감한 여자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말을 걸게 하고 그래도 그 안에는 이제 조개의 속살 같은 그런 게 들어있다는 걸 문득 느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 연민이 없는 조제 성격이랑 친혜오가 잘 궁합이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 친혜오는 조제를 도와주면서도 좀 달라요. 태도가 내가 좋은 일 하고 있다는 의식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보호자연 하면서 도와주는 좋은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조제의 경우에는 그냥 있는 대로 재밌어 하면서 도와주는데,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조제의 유모차를 이제 친혜오가 개조를 해요. 거기다 스케이트보드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산책을 대낮에 나가는데 새벽 말고 보통 이제 얘가 다칠까봐 안전제일로 안절부절하면서 뒤를 밀어주는 게 아니라 막 스피드를 즐기는 거예요. 비탈길에서 뒤를 밀면서. 그러니까 막 이런 스피드를 주제는 처음 느껴보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 아 그런 추네오의 태도 때문에 이 주제의 유모차라는 게 장애를 커버하는 어떤 이동 보조 수단이 아니라 그 순간 그 장면만큼은 조지한테도 이게 롤러브레이드 같은 놀이기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그러다 결국 이제 나동그라지기도 하지만 네. 아 저래서 조제가 추네오를 사랑할 수 있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생각나네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뭐였지? 마지막 장면 되게 좋아하는 그러니까 모든 영화의 마지막 장면 중에 훌륭하다고 손꼽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 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도.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그건 지금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조제는 그러니까 얘를 너무 갖고 있고 싶지만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녀의 접근 방식은 뭐냐면 이런 자기의 현실에 대해서 더 예뻐 보이고 잘 보이고 사랑받아서 오래 이 남자를 붙잡아 놓으려고 노력하질 않아요. 오히려 심술을 피우는 거예요. 억지를 피우고. 그래서 그런 게 있거든요. 유모차를 그냥 버려요. 그리고서 업어달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어. 얼마나 힘들어요, 남자가. 그래서 우리 휠체어 사자. 이렇게 업고 가다가 얘기를 해요. 힘들다고. 어. 마지막 여행에서 그러죠. 그러니까 싫어. 네가 업고 다니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제가 왜 그럴까 보면은 언젠가 떠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를 떠날 핑계를 찾게 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건 이제 물론 괴롭혀서 떠나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추네오한테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는 좋은 일만 있진 않을 거야. 지금 네가 이게 귀찮고 허리가 아픈 것 같은 이런 일들이 평생 감당 못하게 쌓일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현실을 일깨워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럼으로써 조제는 버림받는 대신에 자기가 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갖고 이제 이별로부터 서로 최대한 덜 상처받으면서 떠나보내, 그러니까 버림받는 대신에 자기 스스로 떠나보내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를 지키려는 몸부림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심술을 부리지 않나. 그런,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자기를 동정을 하지 않는 여자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도 너무 이쁘고 남자도 너무 잘생겼어요. 네. 소설만 봤을 때는 되게 그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네. 자, 다음 주 영화는 리플리인데요. 네. 야, 나 저 DJ가 본 영화 특집으로 해주시는 건가요? 그 다음 주도 본 걸로 할까요? 아, 진짜? 예. 우레메. 죄송합니다. 예, 리플리는 최근에 원작 소설이 새롭게 번역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그 일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Kinetic Flow의 Sugar Rain. 네. 요즘 듣는 노래겠죠, 그러면? 네. 자, 저는 3부에 다시 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